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머와 태니의 사이다톡.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내 안에 숨겨진 조각들을 찾다 보니까 뭔가 더 당당해진 것 같아요.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썸머님은 어떠세요? 아, 예, 저도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특히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나오고 그러죠. 네. 네. 썸머 사이다 힐링 들은 아는 청취자분께서 네. 사이다 힐링에서는 굉장히 혼자서 이야기하시니까 때로는 감정이 격하게 올라오시지만 맘스에서는 한없이 네. 상냥하시다고. 네. 우리 상냥한 썸머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해치지 않아요. 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머와 테니의 사이다 톡. 썸머님 직접 보니까 진짜 차분차분 하세요. 우리 떠오르는 샛별, 우리 심리 동기부여가 우리 선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의존자 더 이상 없다 이 책을 보다가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선모님한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태희님께서 이렇게 연락 주셨을 때 혹시 드라마 트라이앵글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맞다고 해서 내가 무슨 삼각형이라고. 아, 그거를 그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참 깊이 있는 분이시다. 거기까지만 더 깊이 있는 거 우리 썸머님 설명해 주세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드라마 트라이앵글입니다. 삼각형이죠. 네. 카프만이 1968년에 소개한 모델입니다. 1968년에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빴을 텐데. 네. 네. 그래서 이게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네네.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라디오지만.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네네. 그래도 삼각형을 한번 네. 보시고. 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트라이앵글 말 그대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네.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는 세 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역할이 두 개, 아래에 있는 역할이 하나. 총 세 개의 역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역할은 희생자. 희생자. 네. 그래서 희생자는 무기력하고 이제 만약 저를 상황이 되면 아 너무 피곤해. 난 돈도 없어. 뭐 애는 말을 안 들어.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런 좌절하고 네. 절망적인. 그리고 이제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늘 불리한 상황만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는 희생자. 네. 그 다음에. 위에는 학대자가 있습니다. 학대자. 이제 공격하고 내가 다 오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다 맞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위에 있는 역할이 바로 구조자입니다. 아. 구조자는 어머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겠어. 출동. 네, 가는. 도와주러 가는 너무 사람이죠. 너무 안 됐다. 내가 뭐라도 해줘야지. 막 이런 마음이 오토매틱으로 네. 생기는 분들이죠. 네. 구조자. 예. 그럼 학대자는 나르시시스인가요? 아니면 희생자 중에서 학대가 되는 건가요? 이제 주로 이제 사실은 누구나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대자를 할 수도 있고 구조자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관계상의 역할 삼각형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 트라이앵글을 우리가 계속 사실은 빙글빙글 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네. 학대자, 희생자, 구조자. 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돌 수도 있는데 이게 이 드라마 트라이앵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내가 드라마 속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내가 만약에 이게 역기능 가정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아빠가 엄마를 괴롭힌다. 그러면 아빠가 학대자고 학대자 엄마가 피해자 역할이 되겠죠. 네. 희생자. 그럼 이제 그 집에 아이가 구조자. 우리 엄마 불쌍해. 나 엄마 도와줘야 돼. 하면서 아이가 이제 구조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막 아빠로부터 엄마를 보호해주고 구출해주려고 노력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게 이제 엮이는 과정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 드라마 트라이앵글 모델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관계이죠. 와 그렇구나. 네. 어쨌든 우리는 이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는 게. 네.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내가 누군가 관계할 때 학대자가 돼서도 안 되고 희생자가 돼서도 안 되고 구조자가 돼서도 안 된다. 예. 야,
이 관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는 역할이 위에 있고 희생자는 아래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조자와 희생자, 학대자와 희생자는 관계가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게 아니에요. 상하관계. 네. 그러니까 주는 주고 받고 이렇게 역할을 반반씩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희생자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구조, 내가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상하관계에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학대자 남편을 만나고 내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아, 또 그 역할 중에 하나 고르네. 그렇죠. 트라이앵글에 갇혀서. 예. 아니면 무기력하고 절망하고 막 이 세상에 막 혐오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이 세상이 나를 버렸어. 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서 좌절하고 있는 희생자를 만나서 내가 구조자로. 아.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돼. 오. 해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또 거기서 구조자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드라마 트라이앵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사실 역할을 다 돌아가지만 좀 주로 딱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하는 게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돌 수 있지, 그 드라마 트라이앵글 안에 역할을 돌 수 있지만 좀 주로 내가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깨달으시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 관계가 어떤지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사실 이게 썸머님이 쉽게 잘 이야기해줬지만 엄청난 통찰이 있는 이게 1968년에 네. 나온 와, 이 삼각형 예. 이거 하나로 인간관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역할놀이 같은 인간관계거든요. 네. 내가 이 역할을 그냥 안에 있다면 일단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너무 엄청난 건데 한번 내가 자꾸 여기에 갇히진 않는지 이 역할 안에서 자꾸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아, 그래서 제가 저랑 결혼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친구랑 만났을 때 힘들었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결혼을 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자꾸 구조자나 학대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네. 남편이 이제 그 대학, 그 미국 대학원 준비를 할 때. 남편이 착하신 분이구나. 네, 막 이제 막, 뭐 토플 점수가 나왔냐, 시험은 쳤냐, 몇 점이냐, 영역별로 점수를 말해라. 막 이러면서, 막 뭐 이건 언제 썼냐. 걔가 그랬었어요. 남편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난 분명히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네,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거를 반복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드라마만 계속 본 거야. 네. 이 뭐야, 이거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이거, 네. 이거 세 가지만 나오는 거. 그래서 그냥 동등한 친구, 그냥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러니까 사랑이나 애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게 일방적이지 않은 쿨하게 네. 그런 관계는 이제 유지가 잘 안 되고 아. 꼭 이제 이렇게 상하관계만 내가 이제 구조자이거나 희생자이거나 학대자인 관계만 제가 네. 좀 오래 유지가 됐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것도 그거를 제가 이제 결혼 생활에서 그걸 또 다시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모르게 그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네. 와, 상하 관계라고 했거든요. 내가 위가 되든지 아니면 그 무조건적인 그 힘이나 어떤 기여하는 거를 받는 역할을 하든가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거나. 네네. 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쉽지 않은 거구나. 네, 이제 네.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관계인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렵죠. 네. 우리가 사실 글로 뭐 건강한 관계란 뭐 서로의 뭐 욕구를 뭐 감정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테이크를 하면서 네. 그리고 저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우리가 글로 배워서 이게 한다는 게 자전거를 우리가 글로 배울 수 없듯이 없죠. 수영도 우리가 글로 배울 수 없듯이 많이 넘어지고 많이 물 먹어봐야 그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네.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있어야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좋아요. 뭐 친구나, 네. 뭐 선배나, 아니면 뭐 상담사나, 선생님이나, 뭐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 지도사나, 네. 네, 누군가가 이렇게 건강하고 동등하고, 또 서로 상호 호혜적이고, 이렇게 균등한 힘을 가지고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네.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못 벗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나를 사랑해 주지. 왜냐면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네. 내가 구원자가 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떠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못 벗어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내가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나를 못 벗어날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학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대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손바닥 안에 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정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네. 왜냐면 내가 그렇게 관리를 당했으면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집에서 배우고 경험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 때도 이렇게 뭐 2세, 3세, 그러니까 한국인 2세, 3세인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리고 다 영어만 쓰고 네. 한국어는 전혀 못하고 아니면은 뭐 할머니만 한국 사람이고 뭐 이런 수가 있죠. 네. 근데 도시락은 잡채를 싸운대요. 근데 이 먹는 입맛은 그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관계의 패턴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구나. 혹시 우리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또 우리 아이가 희생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구조자나? 구조자가 어떻게 보면 그 애늙은이가 구조자네요. 네. 아이답지 않은 성숙한 네. 모습. 네, 혹은 아까 저번에도 혹시 이렇게 애늙은이가 잘못 성장했을 때 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냐고 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희생자의 자리에 남아서 무기력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는 그냥 뭐 대학도 졸업 못하거나 대학을 중도 포기하거나 뭐 직장을 가지지 못하거나 뭐 연애와 결혼에 도전하지 못한다거나 네. 그냥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구조하러 다니거나 구원하러 네네 네. 혹은 학대자가 돼가지고 막 화내거나 네 근데 이제 네. 주로 내가 빠지는 스타트 그 게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어떤 좀... 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신 네네네. 거죠. 어떤 한 포인트. 네. 약간 그 사람한테 어떤 도와줄 부분이 보였다던가 뭐 어떤 뭐 있겠네요. 네. 네, 그 포인트. 예, 네, 그러면 아마 구조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네. 아, 구조자로 시작했다가 네. 그럼 이제 구조자가 희생했다가. 되면 이제 힘들거든요. 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럴까? 왜 안 고마워할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근데 희생자가 됐다. 일하고 네. 예, 혹은 구조하러 갔다가 학대할 수도 있어요. 아. 너 왜 공부 안 해? 너 이러니까 그렇지. 너 인생 망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이제 희생자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를 해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럼 이제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 막 통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피곤하네. 인생 피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이 내가 드라마 트라이앵글 안에 있다면 어떤 역할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내가 맺는 관계가 자꾸 여기 삼각형 안에 들어간다면 관계는 이제 삼각형이라보다 이제 둥글둥글하게 원으로 네 이게 일직선 그러니까 시소라고 하면 시소 똑같이 아, 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적정한 거리 안에서 네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 공평한 관계 네 동등한 관계가 오늘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네 상하 관계 갑을 관계도 아니고 동등한 관계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우리는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능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건강한 또 자신감, 또 건강한 존중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방송은 한 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몇 번 들어보면서 삼각형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네. 학대자, 구조자, 희생자 한번 써보고요. 또 내가 어떤 경우에서 이랬는지 또 잘못된 관계 패턴에서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한번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야겠네요. 이번 주도. 매주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아 근데 나를 돌볼 때 제일 행복하지 않나요? 맞아요. 네, 행복합니다. 우리 상처받은 엄마들을 위한 우리 썸머님과 함께하는 사이다 톡. 네, 여러분 매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한 거, 또 책 읽다가 또 궁금한 것도 언제든지 네, 올려주시면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 엄마들 위해서 네, 썸머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